직장인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에게는 유리하도록 바꾼 소득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보도에 박성훈 기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산출한 뒤 일부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 소득공제 항목이 줄어들고 그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써 고소득자의 경우 과세 표준이 증가됨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게 됩니다. 우선 자녀 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 원, 출생 입양 시는 1명당 200만 원의 소득 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 원씩 세액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의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 일자가 없어도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월세 지출액의 750만 원까지 10% 공제를 해서 세액으로 7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정 일자를 했던 규정이 삭제돼서 확정 일자 없이 남은 기간은 한 달이지만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15%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면 연말 정산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1천만 원인 근로자가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250만 원의 15%가 소득 공제율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다면 250만 원의 30%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소득 공제를 두 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등은 30%이므로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 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공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 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CNB 뉴스 박성원입니다.